네. 네, 자 다음 소식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기후 온난화로 전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후의 영향을 받는 최전선 바다도 예외가 아닌데요. 네. 특히 그 중국의 대홍수로 우리 제주 바다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양쯔강 통해서 네. 이게 지금 댐에서 지금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저는 숫자 듣고 엄청났어요. 뭐 초당 7만 톤 네. 막 이렇게 쏟아붓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지금 제주 바다를 걱정하고 또 제주 어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주어로 조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러네. 이제 그 중국 양쯔강 대홍수 으로 배출된 민물이 제주 바다까지 흘러오게 되면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분이 떨어지고 이제 밍밍해집니다. 아, 물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염도가 떨어지면 전복, 소라 등 야 정말 얘네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동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바다 밑에서 자란 해산물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요. 이 저염분수가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2016년도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유입량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악몽이 좀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높은데요. 일단 제주도에서도 최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예측이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워낙 아마 이 자연환경이라는 게 바다라는 게 변수들이 많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의 고형범 수산자원과장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저염분수 관련해서 뭐 연구사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실 것 같은데 태풍 소식도 네네. 있고 해서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예 예. 지금 뭐 태풍 때문에 조사가 현장에 나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도 뭐 보도를 보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관측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바다의 상황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웨이브 글라이더라고 무인 해양 관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바다에 띄어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없더라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동적으로 위성에서 저희들이 그 바다의 수온이라든지 염분들을 측정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7월에 한번 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그 태풍 소식 때문에 지금 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띄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예측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긴 했는데 저염분수가 이게 뭐 언제쯤 아니면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예측이 좀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이런 저염분수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예측 모델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5일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예측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관찰한 바로는 이 저염분수 수계가 하나 만들어졌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남동풍이 많이 불면서 제주도 밑에 일본 쪽으로 향하는 그런 수계가 형성이 돼서 네. 이 수계는 제주도로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이후에 지금 산샤댐에서 중국 제주를 거쳐서 내려오는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주의 깊게 저희들이 관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계라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강에서 내려온 민물 덩어리를 수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양자강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담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대만한류라든지 어떤 그 해양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저염분수가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물하고 바닷물하고 담수하고 섞이지 않은 덩어리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태양의 복사열도 받고 그다음에 염분도는 낮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제주도 연안으로 이렇게 딱 유입이 됐을 때는 이런 생물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저희들이 그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해양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저염분수의 어떤 구체적인 피해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두 번 이렇게 있었는데요. 네. 96년도에 20PSU의 어떤 담수 저염분수층이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60억 원 정도의 그 손실이 있었고요. 60억 원. 예. 예예 예, 예. 그리고 2016년에 일부 들어왔다가 네.
조금 이제 소라라든지 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복이라든지 폐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또 다른 해양 환경 요인에 의해서 급히 사라지는 바람에 그렇게 크게는 없었습니다. 네. 네. 이 어민들이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대비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물론 이제 마을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상 상황반을 운영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염 분수가 어느 수준까지 왔다, 어느 지점까지 왔다 했을 때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잡지 못하는 소라가 지금 잡지 못하는 시기인데 소라를 잡아가지고 이동을 하라든지 이런 명령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식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체산소라든지 산소포화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저염분수 문제는 한두 해 문제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좀 대비하고 또 예측하는 예, 모델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저염분수 유입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정보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 도내 그 어업인들께서 이런 좀 예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그 수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대표되는 어업인들에게는 저희들이 SNS를 또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널리 알려서 피해가 없도록 또 정보를 계속 바라보면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시청자분이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예, 우리가 바다에 가서 소금을 풀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은 불가능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천일염을 엄청나게 사니 아니 문자가 그렇게 와서 그래요. 아니 도대체 바다에다가 얼마나 풀어야 소금을 풀어야? 그러니까 유입된 네, 물만큼 우리도 그만큼 소금을 이제 또 예, 푸는 거지. 자, 어쨌든 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제주해양수산연구원 우리 고영봉 과장님과 또 다른 직원분들이 요즘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쨌든 우리 바다를 또 지켜야 되니까 네,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피해가 없길 바라는 것밖에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미리미리 좀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